네, 안녕하세요. 짱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월간 짱아 5월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월간 짱아 5월호입니다. 여러분들, 5월호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동네 20명수.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귀한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 전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연이 좀 많이 늦어졌죠. 저희가 편지를 받았는데 일정을 맞추기가 많이 어려워가지고요. 월간짱아 5월호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간짱아 5월호 우리 동네 숨은 명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수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님. 전 민호님과 트로트를 사랑하는 대학생 팬입니다. 저에게 트로트만큼 힐링이 되는 장소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추천하는 숨겨진 명소는 충북 진천군의 농다리와 하늘다리입니다. 농다리는 진천의 명물인 돌다리인데요. 이 농다리를 건넌 후 뒤에 있는 초롱길이라는 산책로를 쭉 걷다 보면 초평저수지와 하늘다리가 나옵니다. 초평저수지의 맑은 물을 보면서 바람이 솔솔 부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갖고 있던 고민,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늘다리는 출렁거려서 스릴까지 느낄 수 있어서 재미를 더할 수 있답니다. 저는 얼마 전 날씨가 좋을 때 다녀왔는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큰 힐링이 되었어요. 이곳은 서울에서도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라서 더더욱 민호님께 추천합니다. 그럼 민호님 항상 파이팅해요. 오래오래 응원할게요. 팬 남수빈.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진천은 생각보다 되게 가깝거든요. 서울에서 정말 1시간 반? 막혀도 2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이렇게 좋은 동네가 많다는 거야. 충북 진천의 명소 이게 농다리래요 여기가. 야, 너무 좋네. 멀리 보이는 하늘다리 보이시죠? 하늘다리. 좋네요, 여기. 사진 잘 찍으셨네. 최근에 날씨가 안 좋았는데 비도 오고. 저번에 한번 인천 내려가다가 또 나한테 보내. 이거를. 지금 보내줘. 저기도 괜찮아, 아라뱃길. 한번 가봐. 되게 귀엽잖아. 짠. 갑자기 저의 명소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자, 여러분. 이게 아라뱃길인데요. 너무 좋죠. 나야? 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은 그 아라뱃길에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 칠곡군 강혜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핸드폰이 잠자다가 꼭 뭐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나. 2000원한테 전화 한 통이 올 때가 됐는데. 전화가 대단하죠? 여보세요? 뭐하고 계십니까? 너 우리 사무실에 CCTV 혹시 달아놨니? 너 월간짱아 녹화할 때마다 아, 오늘 월간짱아 또 녹화 중이야? 저는 민호 형의 동생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은 무슨 어떤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는 네. 우리 동네 숨은 명소. 그러니까 요새 꽉 사람들 많은 관광지를 좀 가는 게 꺼려지잖아. 그러니까 동네에 알고 있는 좀 한적하고 이런 명소들이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 아, 이게 숨은 명소라서 너무 좋다. 그래서 너가 한번 그 스케줄을 펑크를 내셨잖아요. 네. 맛집과 숨은 명소를 한 번에 갔다 올 수 있는 코스를 짜려고 해요. 좋다. 동선을 맞춰서 진짜 한번 다녀오자. 아, 너무 좋죠. 진짜 좋죠. 야, 이분 대박이네요. 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이에요. 저는 여기를 가봤어요. 볼 게 일단 굉장히 많고요. 아, 최고의 가수 나의 원픽 민호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살 휴학생입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민호 오빠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와 함께 지금은 민호 특공대로 활약하고 있어요. 요즘 오빠 예능감은 날로 뿜뿜 더 웃기시고 더 멋지신 것 같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오빠의 활약을 기대하며 5월호 주제 내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를 소개해볼게요. 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북 칠곡
여기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바로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이라는 곳인데요. 약간은 종교적이라 낯선 감이 앞설 수도 있지만 사시사철 각기 다른 풍광과 아름다움으로 종교가 다른 분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봄이면 매화꽃이 만발하여 그 풍경은 카메라 셔터를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봄꽃들의 향연과 수도원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출판사도 있고요. 가구 공예소를 지나면 짧지만 좁은 대숲 통로도 있답니다. 이곳 수도원 특유의 아름답지만 화려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차분하고 고즈넉하고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항상 멋지신 민호 오빠, 6월부터 미스터트롯 콘서트 재개되면 엄마랑 손잡고 흰티에 흰봉 부채 들고 가서 1당100 응원하는 민트로 오빠 눈에 꼭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민호 오빠 열심히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만 총총 민호 특공대 해임. 거의 뭐 맵이에요, 맵. 너무 잘 봤습니다. 목포시 산정 안로에서 이나윤 님께서 보내주신 사진과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지가 익숙해질 때까지, 사연에 당첨될 때까지 계속해서 편지를 쓸 계획이 있는 이나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숨은 명성, 듣는 순간 전남 영광의 어느 오솔길이 떠올랐어요. 영광하면 굴비, 법성포, 백수해안도로 모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입니다. 백수해안도로를 무럼무럼 맨 처음 간 날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분명 바다를 가는데 이정표는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해안도로가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 가는 길은 산을 넘어 오래도록 달려야 어느 순간 바다가 짠 하고 나오게 되는 완전 미스테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 만난 어느 오솔길, 그리 길진 않지만 그 오솔길이 너무 편안하고 차분해지고 운치있고 낭만도 있는, 저에게는 힐링의 장소가 된지 어느 10년도 넘은 듯해요. 계절마다 다른 느낌을 전해주는 같이 간 동생도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엔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 푸르른 실록이 전해주는 안정감과 차분함, 아늑함, 가을에 가면 멋진 낙엽이 엄청 운치있고 멋져서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데, 그 시기를 조금 늦어지면 낙엽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스산함을 주죠. 어느 계절에 가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힐링의 장소입니다. 민호님께 그곳을 소개하고 싶어서 일부러 석가탄신일에 다녀왔어요. 일부러 다녀오셨구나, 석가탄신일에. 언제든 쉼이 필요할 때 가도 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 백수 해안도로, 노을이 멋진 곳. 그곳을 가서 민호님이 이곳에 행사하러 여러 번 오셨겠지 생각했어요. 서 있는 섬들이 많아서 꽉 뚫린 바다를 보기가 어려운데 나름 동해바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멋진 곳이죠. 제가 무안에 살 때는 차로 4, 50분 거리에 그곳을 일주일에 3번 가기도 했었어요. 드라이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훌쩍 떠나는 그곳이었는데 최근에 1년 넘게 큰맘 먹고 다녀왔습니다. 같이 간 동생이 다리를 다쳐서 계단을 많이 걸을 수 없고 또 오래 걸을 수 없어서 승강기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먼 발치로 바라봐야만 해서 아쉬움이 남는 여행이었지만, 그래서 여운은 남습니다. 다녀오길 잘했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아, 그래서 목포인데요.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은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근처에 사시면 가족들이랑 산책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벌써 피톤치드가 크 나올 것 같잖아요. 또 석가탄신일에도 직접 찍어갖고 오셨다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서 이우영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 월간자가 5월호 주제를 정하셨더라고요. 민호님, 제가 양쪽 엄지손가락에 힘을 못 줘서 글을 쓰는데 힘이 듭니다. 샤프를 쥐고 쓰려니까 통증이 오는데 몇 시간 걸려서 쓰지 싶어요. 병원에 엑스레이 찍어보니 관절염이라고 하네요. 와, 참 너무 힘들죠, 관절염. 뭘 해도 아프다고, 관절염. 아,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서 간장약 먹고 있다고 하니까 진통제를 안 주시더라고요. 짧게는 몇 시간이고 길게는 며칠 걸려서 글을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보내주셔서.
글씨가 엉망이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 소개하겠습니다. 1번 자수정 동굴, 그리고 울기등대. 뽕숭아땅 촬영 때 세 분 영탁님, 찬호님 같이 오셨죠? 기억나죠? 아우 기억나죠? 기억나죠? 몽돌해변, 제 둘이 다녀왔죠. 몽돌해수욕장, 태화루, 태화강, 외고산 옹기마을, 전 다 다녀왔습니다. 울산 박물관, 동굴피아. 와 이분 진짜 많이 하시네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였습니다. 이우영님께서 정말 며칠에 걸쳐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뭐가 이렇게 첨부를 하셨는데, 우와 제 사진으로 퍼즐이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치료 잘 받으셔서 얼른 빨리 낫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화이팅! 우와 너무 좋다. 서울 강남구 헌릉로에서 유희수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민호님께 고급진 보이스, 고급진 춤, 고급진 조각 미남의 민호님이 좋아서 트롯을 사랑하게 된 1년 2개월 된 짱아 민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미팅도 콘서트도 못하는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언니 민토와 동생 민트, 핏줄이 아닌 가슴으로 맺어진 자매와 7번 국도를 따라 떠난 여행의 마지막 코스, 강릉 주문진에 있는 아들바위의 명소를 소개합니다. 웅장한 바다와 신비로운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기묘한 모양으로 바위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는 곳에 노부부가 소원을 빌어 아들을 낳았다는 소원바위입니다. 진짜? 저는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민호님 소원을 빌었다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어.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별님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동안 꽃길만 걸으시라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소원바위라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아들바위에서 소원도 빌어보고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좋은 관광지이자 경치 좋은 곳이니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바위 옆에 파도 노래비도 소개할게요. 어? 파도는 그건데 배우 선생님? 1960년 가요계를 풍미하다 요전한 가수 배우님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인 파도, 거쳐봐. 파도를 기리고 있는 앞면에는 파도의 가사, 파도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가버린 그 사람을 못 잊어 운다는 파도가 새겨져 있답니다. 이 기념비에 500원 동전을 넣고 파도 소리와 함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데 관광객이 많아 듣지는 못할 겁니다. 그 외 전망대에서 푸른 바다와 자연 경관을 하늘에 볼 수 있고 송림이 어우러진 해안선을 따라 걷는 것도 마음의 힐링도 되고 운치 있는 곳이랍니다. 직장인들이라 부처님 오신 날 쉬는 날에 떠나 밤잠 못 자고 편지를 써서 제대로 썼는지 급하게 보내네요. 부처님 오신 날에 많이 다녀오셨네요. 아들바위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들바위. 와 너무 멋있어요. 이날이 날씨가 좋았나 봐. 부처님 오신 날이. 그리고 여기는 소돌바위를 가는 중이래요. 이분들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팬클럽 굿즈를 입고 들고 또 저희 시그니처 응원도구 부채를 들고 함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쉬는 날인데 네 감사합니다. 사연 잘 봤습니다. 네 짱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월간 짱아 5월호의 주제였던 우리 동네 숨은 명소 모든 편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 정성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면서 가슴이 뻥 뚫렸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쉬는 날 좀 코스를 잡아서 쫙 한번 다녀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사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월간짱아 5월호 우리 동네 숨은 명소 사연 중에 오늘은 순위와 상관없이 5개의 사연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사시는 이우영님, 목포시 산정안로에 사시는 이나윤님,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에 사시는 유희수님,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시는 남수빈님,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에 사시는 강혜인님, 이렇게 5개의 사연을 뽑았습니다. 편지샷과 저의 CD에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전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간자가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좀 당분간 월간자가를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곧 콘서트 일정이 들어왔고 그리고 스케줄 일정을 맞추기가 너무 녹록치가 않아서 회사 식구분들과 그리고 매니저 식구분들이 회의한 결과 오늘 5월호를 마지막으로 일단 당분간 월간자가는 휴식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편지 보내주시고 월간자가라는 이름이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더 유쾌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월간자가 파이팅! 여러분 안녕!